왕 옆에 한 사람씩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사실 개꿀 직장이야, 솔직히. 아, 우리 또. 이야, 이거. 진짜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아니, 진짜 이게 삐빼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자, 고기 맞습니다. 너 고기 못 먹어? 지금 장염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못 먹고 있어. 탕탕 후루후루 후루루루루루루. 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아니, 오면서 계속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따라오면 되는데. 오늘은 두 분한테 내가 좀 쿨한 거 하나 체험하게 드릴 거예요. 야, 여기 뭐야? 자, 야, welcome to 마포. 여기는 이 좋은 날씨를 좀 밖에 와서 한번 즐겨보십시오. 요즘 날씨 좋은데 캠핑 갈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싸들은 억상 캠핑이야. 럭키 주문이 인싸고 난이를 좀 뒤쫓이고 있으니까. 인싸들도 이런 캠핑이 좋고 나이가 좀 많은 형님들 거기가 좋아. 멀리 가면 자가 막히고 몸이 힘들어요. 아, 힘들어. 예. 어차피 캠핑 가는 이유는 사실 고기 구워서 먹으려고 캠핑 가는 건데. 핑계지, 핑계지. 이거는 완벽한 해결 방법이지. 너무 대박이잖아, 피디님. 한번 옆에 이 건물도 한번 지어주십시오. 이 한 도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는 인도에서 본 적이 없는데 뭐 이틀이 동일 모르겠어. 이야. 조심, 물 나와, 물. 어, 뭐야. 저 오늘 특별한 거 준비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갔으니까 선물 이것저것 많이 받았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한번 금수저 체험 한번 하자고. 진짜 금수저.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가벼워. 진짜 아니겠죠. 진짜 아닌데. 24태야? 도금 아니 도금. 아, 그리고 나는 집에서 이렇게 새우 가져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빼고 손꼽이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숟가락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두 세트밖에 없어? 두 세트밖에 없어. 네가 손으로 먹어? 아니, 거기 다른 것도 있어. 다른 수저도 준비돼. 나 가지고 왔지, 나도 봐봐. 난 진짜 금으로 만든 거. 진짜로? 아예 이런 작동 안 진짜 금수저가 있어? 아, 진짜 금수저들이 많네, 우리. 짜란. 야, 이거 오래돼서 조금 떼산 거. 진짜 금이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금이니까. 이거 그 경주 천마총인가? 거기서 발굴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느낌. 아니, 이게 전 300년도 써. 이거. 자, 아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 이야, 자.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와. 이케아 식탁 본데? 어떻게 알았어? 5,000원에 새 걸래. 아, 재밌다. 자. 오, 최고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은. 오, 와, 이거. 그리고 은은 오래되면 이렇게. 이거 서울시에서 줬네. 서울에 모형가 홍보대사라서 여기 딱 그 명의시민한테만 주는 서울이라고 써 있어. 여기 딱 옛날에 그 임금님이 식사하기 전에 은수저 이렇게 넣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우리도 그랬어. 그거 맞아요. 어, 그래요? 중세 시대 때 다 있었어요. 왕 옆에 한 사람씩 먼저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지. 우리도 있었어요. 포커스타라고 먼저 음식 먹고 괜찮으면 이제 왕한테 주는 거. 사실 개꿀 직장이야, 솔직히. 금 문제만 없으면. 야, 근데 생각보다 금 문제 많았어. 그렇긴 한데 금 문제만 없으면 맨날 왕이 먹는 밥 다 먹고. 저...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가는 거. 오늘 나오는 모든 음식 둘이 먼저 먹어봐. 불안하다. 아시다시피 저희 작년에도 한번 캠핑 갔었어요. 강원도 쪽에 딱 계곡 쪽으로 가서 텐트도 치고 소시지도 구워 먹고 제가 소시지를 떨어뜨려서 크게 한번 욕했었고요. 아우 나인!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잔잔하게 떨어뜨리는 소시지 없이 이렇게 오늘 한번 캠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들이 지금 일하고 있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옥상에서? 아빠! 아빠 우리 언제 불 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 애들이 또 막 매우지 않아 이런 거 다 보면서? 엄청 좋아해. 자기가 하고 싶어. 레오가 이런 거 되게 잘하지. 나니는 수저를 두 개 가져와서 설거지하러 가는데 언제 오나? 오늘 올 수 있겠어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이 오래 걸려. 우리 사무사 지금에서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 많이 했다. 옥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잖아 이게. 그냥 풀만 붙여도 뭔가 행복해진 것 같아. 맞아. 잘 돼가? 아, 다니엘. 우리 사모사에서 생각하니까 도시 가운데 옥상에 이렇게 캠핑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이지. 우리 작년에 거기 계곡 갔잖아. 강원도. 알베 형이 알고 있었던 대로. 여기 와이프랑 오고 싶다. 어? 와이프랑 둘만 오고 싶어. 얼마나 좋을까? 낭만적이다. 누구 와이프랑 온다고? 우리 와이프. 아, 우리라고 말해야지. 와이프랑 온다고 하니까 헷갈렸잖아. 자, 고기 왔습니다. 삼겹살, 야채. 식탄을 냄새부터가 너무 좋아. 야, 아니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너무 멋있어. 아, 잠깐 그대로만 있어. 아니 너무 많이 봐. 잠깐 봐. 오케이.
바로 불이 붙었어. 역시 알베가 불을 일으키는 일을 잘하네. 아니야, 원래 전작 너무 많이 넣었었는데. 아, 너무 춥다. 불이, 불이 조금만 있으면 준비돼 있고. 야, 고기를 진짜 잘 준비해놨다. 원래 우리 소고기 왜 그렇게 많이 나왔지, 오늘? 이거 많아? 이거 내 거, 나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아이, 눈장만 봐, 소고기 되게 많아. 아, 진짜? 비싼 거 아니야, 소고기? 어? 우리한테 혹시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우리 또? 야, 이거 아까부터 꼭 우리 이거 또 소고기 먹을 수가 있어. 사무사한테 제일 잘 맞는 PPL. 야, 뭘까요? 아니, 알아. 김치. 김치가 들어왔군요. 아니, 어쩐지 오늘 제작비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는 했어. 라는데 뭐가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뭐야? 갓김치네. 김치. 갓김치. 그리고 우리 이거 요즘 김치 전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하잖아. 근데 특히 유럽이나 그런 데 미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간 김치. 이것도 지금 초록색 이거 둘 다 미간 김치네. 다이어트 이거. 미간 김치. 우리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겠다. 우리 어머님 미간이시거든.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거 아까 한번 냄새 맡아봤거든. 기가 막혀. 혼자? 혼자? 혼자, 혼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맡아봤는데 진짜 냄새가 기가 막혀. 그래서 맛이 너무 궁금해서. 아, 이거 맛김치, 갓김치, 미간김치? 냄새가 맛있으면 김치가 맛없을 수가 없어. 어떤 향이야, 다니엘? 그거 알지? 약간 특별한 냄새 오랜만에 맡으면 그 추억이 딱 떠오르잖아. 맞아. 난 이 김치 아까 냄새 맡자마자 시간여행 바로 가는 해수욕장으로 딱 해서 거기 저녁에 바비큐 먹은 그 기억이 바로 떠오르는 느낌. 와이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야. 어때, 맛있어? 진짜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아니, 진짜 삐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나는 사실 둘 다 어떤 게, 나는 한국에 와서 김치를 처음 먹어봤어. 심지어 오늘부터. 또 그래, 당연하지. 아니다. 요즘 해외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나 아니야. 나 중국에서 처음 먹어봤어. 난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먹어봤어. 그러니까 요즘 한국 오는 외국인들은 한식을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나는 96년에 왔잖아. 한국에서 처음 먹었을 때 일단 김치 냄새가 너무 힘들었어. 되게, 왜냐면 김치란 이 발효된 이 음식이 없다 보니까 딱 이렇게 했을 때 고개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처음에 김치 먹어본 외국인한테는 향이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편안한 거야. 그게 레시피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먹어. 프레지덴셜 어워드 위너 코리아 인터내셔널 클리너리 컴피티션. 뭐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인데. 와, 이게 뭐지? 베지테리언 김치?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안에 호박이 들어간 것 같아. 진짜 아삭아삭하고, 맨 처음에 먹었을 때도 아니면 일종의 김치는 이제 젓갈 때문에 살짝 좀 맛이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전혀 없고. 거기 젓갈 없을 걸? 왜냐면 비지터리니까. 여기 젓갈 있는데. 우리 고기 좀 구울까? 고기 이제 구워도 되거든. 내가 고기 구워줄게. 이리 와봐. 아니야, 내가 구울게. 에이, 불을 붙었으니까. 난 오늘 고기 못 먹어. 오늘 고기 못 먹어? 응. 지금 장염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장염 걸렸어. 오, 소리 들어봐. 이 알베도 오스와 초미지 많이 식었으니까 멘트가 오스와 초미지만. 자, 소리부터 들어봐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저기 하울이 움직이는 선 그거 보면. 야, 우리는 프라이팬에다가 굽고 돼지 기름에다가 김치 볶아서 먹자. 와, 미치지. 맛있겠다. 이게 차콜 있으면 이게 고기가 뻔해지거든요, 빨리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호, 여기다가 김치 있다면 구우면 대박이. 어차피 안 먹으면 필요 없게. 야. 이 기름이 나오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하면은 색깔부터 봐봐, 이게. 완전 튀긴 거야, 이거. 나 자꾸 김치에 쏘니까. 이거 맛있어. 김치 있어, 브로? 근데 나 오히려 이게 좀 더 매운 거 같아. 이거 살짝 매콤해요. 이 김치는 좀 특이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 좋아하고 아마 외국인들도 엄청 좋아할 거고 좀 더 고급스러운 요리랑 뭐 소고기나 이런 요리야 좀 더 잘 어울릴 거 같아요. 우아한 맛? 와하. 이거 하는 게 지금 아직 안 되는데 이것 좀 하고 일단 양파에서 다 문 내고 버섯 굽고 마지막으로 김치. 자, 여러분도 한입 드세요. 자, 짜잔. 고생하셨습니다. 굿잡. 한국에서 고기 제일 잘 굽다. 아, 진짜 맛있겠다. 봐봐. 난 못 먹지만. 이거 한반도 아니야? 한반도 삼겹살. 독도 여기 있어요. 다니엘 독일 언제 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Good job, Lucky. 이게 도시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모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무사 도시 탈출. 옥상 탈출. 옥상 탈출? 또 위험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지 않아? 날씨도 좋고 햇빛 쨍쨍한데 바람 불어. 아. 짠짠. 나 오늘 사실 짠짠. 좀 유치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모이면은 요즘 또 챌린지 같은 거 되게 유명하지 않아? 그 고양이 챌린지 봤어 최근에? 고양이 챌린지? 못 봤어. 한강군도 또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안 봤어? 아 참. 탕탕 흐르흐르 흐르르르르 그거 안 봤어? 되게 MZ다 이 형이 은근히. 나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밖에 몰라 요즘. 좀 먹고 있어도 되죠? 야 먹어 먹으면서? 먹으니까 오늘 그냥 안 오고 집에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치 맛 궁금해서 나왔어. 맞아. 쿵쿵 얼어 미녀분들은 해야 좋은데 우리가 행문 우리가 하면 쿵쿵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를 지나맵니다. 못 봤어? 이거 왜 어떤 뜻이야? 어떻게 쿵쿵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지나갑니다. 그거야. 뜻은 없어. 뭐 깊은 철학은 없어.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이 굉장히 얼어서 거기 위에서 썰매도 탈 수 있었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강이 아니, 끝까지 얼진 않아요. 야,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 먹을 수 있었으면 다 혼자 먹을 텐데. 이거. 야채에다가 김치만 싸서 먹어. 나 지금 진짜 미안한데 나 어제 죽을 뻔했어. 아 그럼 얼굴 보면 딱 알아. 나 지금 슈퍼푸드 먹고 있잖아. 슈퍼푸드 먹으면 아플 일이 없어. 맞아 그래도 나 그래서 나도 김치만 먹었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지금 5월 중쯤이잖아. 한국에 옥상에 앉아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사실 옷도 사실 생각보다 안 덥거든 지금. 맞아. 주는 거야? 아. 진짜 맛있다. 프레시덴셜 어워드 위너. 와. 고기 나 혼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 됐어. 김치라도 하나 먹어봐. 아 거기 고구 있구나. 그래서 야 역시 요리 잘한다. 와. 아 맛있겠다. 와 럭키 우리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오호 소리 들어봐. 이 야채 무시하면 안 돼. 야채도 미쳤어. 내가 최근에 그 기름을 살리는 방법을 좀 이거 하나가 매운데 진짜 짱이야 그거. 완전. 짜란. 아 나 이거 먹을 거야. 사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아무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 이거 쉽지 않지. 조금만 맛만 봐. 그리고 양파가 몸에 좋아. 그러니까 나도 고기랑 하나 먹고. 아니 우리가 보통 캠핑장 사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많잖아.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막 저기 캠핑 텐트 챙기기도 하고 근데 진짜 가까운 한국 친구도 맨날 차박하러 가는 거야. 아 차박이 박세다. 차박 좀 박센데? 우리 가족은 보통 딴 데 치고 진짜 저주가. 근데 텐트도 막 질 때 막 짐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준비할 거 많잖아. 점점 욕심도 생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도심 속에 피크닉 하는 것도 야 이건 캠핑 아니고 바비큐야. 바비큐인데 뭔가 캠핑 느낌이 나잖아. 그치, 캠핑 의자 딱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나 야외에서 밥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우리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삼겹살 바비큐 할 때 삼겹살 안 먹고 이제 리브? 갈비. 갈비. 그거 진짜 많이 먹고 그리고 닭고기. 닭고기 진짜 구우면 너무 맛있어. 미치지. 인도는 우리도 피크닉 많이 하지만은 음식 문화가 확실하게 달라. 일단 이렇게 피크닉 할 때 이렇게 불 피고 뭐 하는 게 장비도 없고 그런 그 문화가 없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도시락을 많이 만들어 와. 뭐 커리라든지 왜냐하면 또 상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피크닉 하면은 바로 조금 구워 먹고 뭐가 생 이렇게 하는 게 야채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양파, 버섯, 인도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언젠가 인도 이런 문화를 조금 한국식 캠핑을 조금 소개하면은. 근데 독일도 캠핑이랑 바비큐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비큐는 딱 진짜 오늘처럼 밖에서 이제 정말 뭐 소시지, 그러니까 구운 소시지랑 흰색 소시지, 그 다음에 컷레트라고 해서 좀 스테이크나 닭고기 요리도 많이 굽고 그리고 거기서 샐러드 만들어서 바게트랑 같이 많이 먹어. 그래서 바게트도 그 쿼타 바게트라고 해서 허브 바게트 있어. 그러니까 바게트인데 안에는 허브 버터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 우리가 보통 먹고 아니면 이제 감자를 폴리에다가 싸서 이제 또 같이 올려서 이렇게 맛 보통 먹고. 한국이랑 똑같네 이건. 저 여러분. 네. 짜란. 야. 갓 구운 김치. 와. 야 예술이다. 야 향 맡아보자. 이게 바로 지금 삼겹살에 나오는 그 찰고랑의. 이거는 삼겹살이야. 양파 넣고 그리고 양파의 당분도 이렇게 나오고. 맞아. 이 김치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먹어달라고. 아니야. 딱 이렇게. 이 김치가 I love India. 이 김치가 인도 가고 싶어요. 아. 와. 이거 무조건 1등이야. 럭키 빨리 먹어. 이거 진짜 형. 이거 무조건 1등이야. 이거 압도적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요? 평생
여기서만 피크닉을 해야 돼. 한 군데씩만 골라봅시다. 딴 데 못 가. 다른 데 못 가? 진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진짜 좋아했던 곳이 청산도였어요. 그래서 청산도에서 사람이 거의 많진 않거든. 거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아 독일 저기 남해 독일 마을 남해 독일 마을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 저희 옥상에다가 딱 오늘처럼 이렇게 해놓고 남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독일 맥주 마시면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무조건 돌로미티 알프스 쪽에 제일 예뻐 산들이 쫙 있고 다 잔디고 밥 먹고 있는데 소들이 옆에 와서 그냥 쳐다보고 그렇게 계속 가고 한국에서는 사실 전선 좋아해요 용원이나 전선 강원도 그쪽에 거기도 사람 별로 없고 다 자연이고 산이 예쁘고 서울에 한국어라고 하면 양평에 my favorite place 이고 정말 일월 오봉도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한 곳에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다 보니까 너무 좋고 아마 인도 쪽으로 좀 하면 요즘 되게 핫한데 히말라야 쪽에 피크닉 가는 게 되게 트렌드가 있어요 MZ들은 그래서 가서 해먹하고 약간 트리하우스 만들어서 설산, 히말라야산을 딱 즐기면서 이렇게 캠핑하는 게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언제 데리고 가? 데리고 가? 우리가 곧 비행기 예약했어 시간만 내주면 돼 시간 낼 수 있어 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교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피크닉 문화를 많이 좋다면 즐기고 형들과 같이 즐기고 시간이 즐기고 좋다면서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멋보다 김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